안녕하세요. 심생각의 이명준입니다. 집에서 가져온 에보니 금들을 다육근 밭에 심어주려고 가지고 왔는데요. 지금 땅에 심어서 옮겨주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화분에 심어준 에보니 금을 뿌리가 다치지 않게 조심스럽게 화분에서 꺼내줍니다. 화분에서 꺼내주고 에보니 금을 심을 곳을 후미로 살짝 파준 다음에 심어주도록 하겠습니다. 심어주고 구분을 할수 있게 이름표를 꽂아줍니다. 그리고 두 번째 에보니 금을 심을 곳을 흙을 파주고 땅에 심어줍니다. 땅에 심어주고 역시 이름표를 꽂아서 구분을 해줍니다. 화분에 심었던 두 개의 에보니금을 다육근밭에 심어 주었고요. 위치는 현재 에보니금들이 모여 있는 부분의 한 곳에 모두 심어 주었습니다. 지금 밖에 날씨가 지금 비가 오고 있는 상태여서 따로 물주기는 하지는 못할 것 같고요. 흙에 뿌리가 잘 내릴 수 있게 소량의 물을 주고 잘 키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시간이 지나서 오늘 심어준 에보니 금들이 잘 자라서 큰 대품이 되게 되면 영상을 찍어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